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의암댐 하류 지역인데요. 여기 의암댐 하류에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서 제가 견지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. 오, 히트! 한 마리 히트입니다. 한 마리 히트야. 야. 오. 이야. 와, 시작하자마자, 와, 색 이쁜, 갈견입니다. 와, 색 엄청 이쁘죠? 갈견이 한 마리. 오, 히트! 이야. 오,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. 오, 수조 쪽으로 간다. 와. 야, 야, 이번엔, 야, 갈견이 암컷이 엄청 커요. 와, 손바닥만한 갈견이에요. 와. 오, 히트! 오! 야, 사이즈 괜찮습니다. 와. 야, 와. 우와. 야, 이거 보세요. 이번에도 엄청 큰 갈견이에요. 와. 오, 히트! 아, 사이즈 좋고. 오, 사이즈 좋아. 이야. 야,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와, 이런 엄청 큰 갈견이. 와. 너무 손맛이 장난 아닙니다. 막 땡기는데, 와.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힘도 좋네요. 오. 오, 히트! 이야. 아, 올라옵니다, 올라옵니다. 오, 힘이 좋다. 이야. 이야. 와, 갈견이 사이즈 괜찮네요. 아까 잡은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. 와, 갈견입니다. 오, 히트! 오. 와, 힘이 좋다. 와, 사이즈. 와. 와. 야, 엄청 커요. 와, 와, 야, 사이즈 봐. 와, 봐요? 손바닥만 해요. 거의 한 20cm 정도. 20, 15? 15 정도 돼 보이는, 그런 사이즈에요. 와, 그래, 한 15 정도 돼 보여요. 와, 와, 대박. 와,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 큰 녀석이 올라왔네요. 오늘 여러분들하고 견지낚시를 해봤는데요. 와, 엄청 큰 갈견이와 피라미들이 여기에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. 피라미와 갈견이들이 산란철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. 출수공도 거의 닫혀 있고, 그 다음에 알가진 피라미들이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. 뭐 이런 걸로 봐서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는 한번 피라미 구이나 피라미 매운탕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1위TV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